안녕하세요, 삐뚤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게임기를 접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게임기 재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흰색 색종이하고 검은색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고고! 먼저 이렇게 사각형 4개를 접어줍니다. 돌려서 똑같이 그 다음에 펼쳐주시고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 점선에 따라서 X자 점선에 따라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 접어주셨으면은 뒤져보세요 하면 또 X자 표시가 있죠? 여기에서 또 이런 모양을 그린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또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군데도 똑같이 이런 모양 만들어주셨으면 또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또 접어줍니다. 하고 또 여기 세 군데를 똑같이 접어줍니다. 하고 뒤집어주셔서 여기에서 여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만 벌려주시고 이렇게 접습니다. 어떻게 접냐면 다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만 살짝 벌려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만 벌려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두 군데 똑같이 여기만 쫙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약 나왔다면은 이걸 여기를 눌러주시고 살짝 접어줍니다. 하고 다음에 떼주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게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자, 그리고 필수 네임펜이 있는데요. 네임펜으로 여기 게임 모양을 그려줍니다. 여기 옆에다가 세모 네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뚜껑을 닫고 자, 그러면 게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잘 접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게임기 붙이지.
않나요?